안녕하세요. 짜임니팅 짜임공방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두코 고무뜨기, 고무단뜨기를 할때 보조실을 이용해서 코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저번 시간까지는 한코 고무뜨기의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렸었거든요. 그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한두 개라도 보시고 두코 고무뜨기를 해보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코 고무뜨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는 다 두코 고무뜨기이지만 시작점과 끝점이 겉뜨기 두 코로 끝나서 겉뜨기 두 코로 끝나는 첫 번째 경우, 또 겉뜨기 두 코로 시작해서 끝선이 겉뜨기 세 코로 끝나는 경우, 또 시작점이 겉뜨기 세 코로 시작해서 겉뜨기 두 코로 끝나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각각의 경우에 해당되는 보조 코수 계산하는 방법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그럼 먼저 첫 번째 경우, 겉뜨기 두 코로 시작해서 겉뜨기 두 코로 끝나는 두코 고무뜨기의 경우, 보조 코수 계산 방법은, 이 코수는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요 정도 코스만 지금 그려놨어요. 그럼 이 코가 몇 코인지 한번 세어볼게요. 이렇게 네 개씩 짝지었을 때,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아, 이렇게 겉뜨기 두 코로 시작해서 겉뜨기 두 코로 끝나는 두코 고무뜨기의 경우는 네 코씩 짝지었을 때 4의 배수 플러스 두 코이어야 이렇게 뜰 수가 있구나. 이런 걸 먼저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랬을 때 이거 지금 그려놓은 거는 지금 제가 14코를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렸을 때 14코가 4의 배수 플러스 2코 맞죠? 이런 조건값을 코수가 가져야 이렇게 뜰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조 코수 계산 방법은 필요 코수 플러스 2 나누기 2로 계산하는데 이때 이 필요 코스는 4의 배수 플러스 2코의 조건값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렇게 뜨려고 하니까요. 그러면 계산을 해볼게요. 내가 지금 시범으로 14코를 잡으려고 하니까 필요 코수가 14코 플러스 2 나누기 2 이렇게 계산하면 16개 8코 이렇게 보조 코수를 계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두 번째 유형 두코 고무뜨기이면서 시작 코는 겉뜨기 두 코로 시작해서 끝나는 부분에 겉뜨기 세 코로 끝나게 만들고 싶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네 개씩 짝지어 보면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끝에가 겉뜨기 세 개로 끝나야 되니까, 4의 배수 플러스 세 코의 조건값을 가져야 이렇게 뜰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이럴 경우 지금 제가 시범으로 그려놓은 게 4312에다가 15코거든요. 15코가 4의 배수 플러스 3코 맞죠? 보조실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에 필요 코수 플러스 1 나누기 2로 계산한다. 그러면 실제로 해볼게요. 이때 이 필요 코스는 위에서 우리가 봤듯이 4의 배수 플러스 3코의 조건값을 갖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15코 플러스 1 나누기 2로 계산하니까 16코 나누기니까 8코 이렇게 보조실 계산하는 방법은 하면 8코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유형 시작 코가 겉뜨기 3코로 시작해서 끝선이 겉뜨기 2코로 끝나게 만드는 두코 고무뜨기일 경우 이 경우도 한번 보조실 계산해 볼게요. 이렇게 뜨려면 이 전체 코수가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 플러스 3코. 이렇게 뜨려면 전체 코수가 4의 배수, 플러스 3코이어야만 이렇게 뜰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지금 그려놓은 시범으로 요 정도만 그려놓은 코수를 세어보면 15코잖아요. 4의 배수 플러스 3코 맞죠? 이럴 경우 보조실 계산하는 방법은 필요 코수 플러스 3 나누기 2로 계산한다. 이때 이 필요 코스는 4의 배수 플러스 3이어야 하는 조건값을 갖는다는 얘기고 여기서 시범으로 제가 지금 필요 코스가 15코로 그림을 그리려고 뜨려고 할때 15코 플러스 3 나누기 2니까 18코 나누니까 9코
이렇게 보조 코수 계산하는 방법이 이렇게 돼요. 그럼 이번 시간은 첫 번째 경우에 실제로 시범적으로 보조실 끌어올리는 거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두코 고무뜨기 첫 번째 유형, 양쪽 끝에 모두 겉뜨기 두 코로 끝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14코를 가지고 시범을 보여드릴 건데요. 내가 만약에 14코에 고무단을 뜨려고 할 때, 그러면 보조 코수 계산 방법은 14코 플러스 2 나누기 2로 계산하니까 8코죠.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실이 보이실 텐데, 위에 하얀색 실이 내가 원래 뜨려고 하는 고무단을 뜨고 싶은 실이고, 이 실과 구별되는 다른 색상의 보조실 약간만 있으면 돼요. 이 보조 색상의 이 실로 제가 지금 8코를 코를 잡을 거예요. 보조 코를 잡을 때는 코바늘로 하셔도 되고 대바늘로 하셔도 돼요. 아무거나 편하신 걸로 하시는데 나중에 보조실은 풀어버릴 거기 때문에 코바늘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실을 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코바늘로 보여드려 볼게요. 그러면 보조실을 이렇게 잡고 코바늘로 이때 이 보조실의 굵기는 내가 본래 뜨려고 하는 실보다 적어도 굵기가 같거나 조금 더 굵은 실이 더 좋아요. 안 그러면 보조단이 끌어올렸을 때 이렇게 쫄려버리거든요. 바늘을 이렇게 돌려서 매듭을 걸고 느슨하게 사슬코 8코 잡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필요한 코수는 8코지만 밑에 사슬코는 여유 있게 한두 개 정도 더 하시는 게 좋거든요. 사슬코를 한두 개더 여유로 하고 빼세요. 이렇게 지금 사슬코 잡았고 이 사슬코의 뒷면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여기 콧등처럼 이렇게 뒷산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뒷산이 보이시죠? 이 뒷산에다가 뜨려고 하는 바늘 보조 고무단 뜨려고 하는 바늘로 이렇게 찔러서 원래 내가 뜨려고 하는 실, 그실 사용할 실을 이렇게 걸어서 이 뒷산 사이에서 실을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 그 옆에 뒷산, 둘,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 밑에 사슬코가 너무 빡빡하게 잡혀 있으면 이거 끌고 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만큼 고무단 밑선이 쫄린다는 얘기죠. 그 느슨하게 코 잡고 실 굵기도 너무 얇지 않은 걸로. 그러면 여기 지금 뒷산 사슬코가 남았음에도 저는 필요한 코수, 아까 보조 코수가 8코였잖아요. 하나 부족하네요. 이렇게 8코만 끌고 오시는 거예요. 사슬코하고 그러니까 무관하겠죠. 이렇게 잡고 이게 우리가 본래실로 보조실로 코 잡고 본래실로 메리야스 뜨기 3단을 뜬 다음에 끌어올리기를 하는데 지금 실을 가지고 온게 메리야스 뜨기의 첫째 단뜬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편물을 뒤집어서 안뜨기 떠야죠. 이때 안뜨기를 뜨려고 할때 단코링 여기 실선에다가 걸어놓고 가시면 첫코 찾기가 수월하니까 걸어놓고 가시고 초보님들은 걸린 채로 안뜨기 떠볼게요. 이렇게 안뜨기. 바늘이 바닥에서 딱딱거리네요. 이렇게 두 번째 단 안뜨기. 다시 편물 뒤집어서 메리야스 뜨기 세 단째니까 겉뜨기 또한단 뜰게요. 보시면 보조실 색상 다른 실로 사슬코 잡고 메리야스 뜨기 한 단, 두 단, 세 단. 겉뜨기, 안뜨기, 겉뜨기. 이렇게 세단 떴어요. 그럼 편물을 뒤집고 이제 끌어올리기를 할 건데 끌어올리기를 우리가 안쪽 면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이 뒷면이 겉면이거든요.
실제로 보여지는 면, 그러니까 우리는 안쪽에서 할 거기 때문에 내가 뒷면에서 보여질 거와 반대로 뜨셔야, 반대로 뜨면서 끌어올리기를 하셔야 뒤에서 원하는 겉뜨기 두 코로 시작해서 겉뜨기 두 코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안뜨기 두 개를 떠야 뒤에서 일단 시작점이 겉뜨기 두 코로 보이겠죠. 그래서 안뜨기 두 코를 뜨는데 첫 번째 코를 어떻게 뜨냐면 위아래 끌어올려서 같이 안뜨기 뜰 거예요. 바늘에 걸려있는 거 먼저 이렇게 안뜨기 하듯이 바늘 찔러서 옮기고 밑에 단코링에 걸어놓은 이거가 첫 코거든요. 이 코를 이렇게 옆으로 찔러서 같이 안뜨기 뜰 건데 이쪽 왼쪽 바늘을 이렇게 걸쳐야 안뜨기 뜨기가 수월하니까 이렇게 걸쳐놓고 안뜨기. 그 다음에 또 위에 있는 코 오른쪽으로 옮기고 밑에 보조실 사이에 이렇게 하얀 땡글땡글땡글 코 보이시죠? 여기에 두 번째 코 요거 처음으로 보이는 이 처음 코를 위에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들어 올려서 왼쪽 바늘에 두 코를 같이 동시에 같이 걸어 놓고 같이 안뜨기 이렇게 처음 두 코의 안뜨기를 모두 위아래 걸어서 같이 안뜨기 뜬다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서 겉뜨기 두 코로 표현이 되는 거고 이제 우리 안뜨기 두 개 했으니까 겉뜨기 두 개 해야죠. 근데 나머지는 우리가 보통 실 뒤로 놓고 밑에 있는 코를 끌어올려서 겉뜨기 뜨고 바늘에 있는 거를 안뜨기 뜨잖아요. 이거는 공통사항이거든요. 그랬을 때 밑에 있는 코를 끌어올릴게요. 여기 보시면 약간 앞쪽으로 오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이게 정상이에요. 코가 약간 이 코보다 이 코를 건너뛰고 만약에 잘 못해서 이쪽 코를 끌어올릴 때 한번 보시면 의심이 되시면 위에 있는 코보다 앞쪽이 약간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뒤쪽으로 있네 이렇게 하고 의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코 빼먹지 않았나. 그러면 밑에 있는 코 밑에서 위로 들어 올려도 되고 위에서 들어 올려도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밑에서 들어 올려 볼게요. 밑에서 들어 올려서 이렇게 걸쳐 놓고 겉뜨기 또 밑에 있는 코 밑에서 위로 들어 올려서 걸쳐서 겉뜨기 그 다음에 실 앞에 놓고 바늘에 있는 거 안뜨기 두 코 실 뒤로 넘겨서 밑에 있는 코 밑에서 위로 들어 올려서 이렇게 걸쳐서 겉뜨기 또 밑에 있는 코 들어 올려서 그대로 이렇게 찔러 놓고 겉뜨기 실 앞에 놓고 바늘에 있는 거 안뜨기 이거 하다 보면 되게 빡빡하거든요. 뻑뻑해서 코 놓치기가 쉽거든요. 조심해서 하세요. 실 뒤로 놓고 밑에 있는 코 두 개 남았어요. 밑에서 위로 위에서 들어 올리셔도 괜찮아요. 밑에서 위로 이렇게 잘 잡고 잽싸게 왼쪽 바늘 걸어서 겉뜨기 또 한 코 맨 마지막 코 밑에서 들어 올려서 겉뜨기 실 앞에 놓고 바늘에 있는 거 안뜨기 둘 이렇게 하고 나시면 편물을 뒤집고 일단 코수 확인해 볼게요. 4코 2 14코 맞고요. 보조실도 풀어 볼게요. 코가 많을 때는 이렇게 한꺼번에 잘 안 풀려요. 중간에 끊으셔도 돼요. 어차피 풀어버릴 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천천히 빼시고 모양 겉뜨기 둘, 안뜨기 둘, 겉뜨기 둘, 안뜨기 둘, 겉뜨기 둘, 안뜨기 둘, 겉뜨기 둘 보이시죠? 잘하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정리를 겉뜨기 두 코로 시작해서 겉뜨기 두 코로 끝나는 두 코 고무뜨기일 경우 이럴 경우는 4의 배수 플러스 두 코의 조건값이고 보조실 계산하는 방법은 필요 코수 플러스 2 나누기 2로 계산한다. 이때 필요 코수는 방금 짝지어 본 것처럼 4의 배수
플러스 두 코 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조실로 보조 코수 계산한 거, 이럴 경우에는 지금 이 코수가 14코인데 계산해 보면 14코 플러스 2 나누기 2로 계산하니까 8코의 보조 코수 계산이고, 그러면 보조실로 8코 잡고 코바늘이든 대바늘이든 볼레실로 메리아스뜨기 3단 뜬 다음에 위아래 끌어올려서 같이 안뜨기, 위아래 끌어올려서 같이 안뜨기, 밑에 있는 코 들어올려서 겉뜨기, 밑에 코 들어올려서 겉뜨기, 바늘에 있는 거 안뜨기, 또 밑에 거 들어올려서 겉뜨기 두 개에 바늘에 있는 거 안뜨기, 이런 식으로 반복을 끝까지 안 하면 편물을 뒤집었을 때 이런 모양의 두 코 고무뜨기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음 시간은 두 번째 유형 배워볼게요. 감사합니다.